경기도민과 충청남도민이 염원하던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에 공동 건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양도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합의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17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018년까지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기 송산, 충남 홍성 구간을 완공하고 대곡 소사선이 서해선 복선전철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까지 홍성과 예산, 당진, 아산, 경기 평택과 화성시 등 89.2km의 8개역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양도는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